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문 채취하러 왔습니다. 야간문 뿌리를 채취합니다. 야간문 잎은 효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잠금할 때 야간문 잎은 3, 4개월이 돼도 술 색깔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문 뿌리는 20일만 지나도 양주빛깔로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만큼 약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먹고도 효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변이 아니라 강가 옆에 오래 묵은 뿌리를 채취할까 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야간문 뿌리를 채취하겠습니다. 자갈밭이라 야간문 뿌리 캐기가 제일 힘듭니다. 도로가에 뚝방 있는 건 약효과가 공해 문제로 아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천가 계곡, 아니면 강둑, 이런 부분에서 채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야간문의 전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딸내미를 시집 보냈는데, 보자기다가, 야간문, 잎, 그때 당시 뿌리가 아니고 잎을 깨끗이 말려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시집 보내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금슬이 좋아져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래갖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야간문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간문 뿌리가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오래된 야간문 뿌리인데도 이런 자갈밭에서는 뿌리가 크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오후 한 2시 정도? 이 정도 되면 채취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야금문 뿌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전립선 예방에도 좋고 여러 군데에도 좋습니다. 야금은 효능을 쳐보시면 알겠지만 잎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 뿌리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이 뿌리를 술담근 걸 드렸는데 먹고 몸이 피곤하지 않고 개운하니 좋다고 꼭 야금 뿌리 좀 구입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왔습니다. 고객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좋게 평가받아가지고, 드신다고 그러길래,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추위가 들어가지고 땅이 얼지 않아, 캐는 데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약성이 완전히 뿌리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야간문 나무 밑에, 아직 물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척해가지고 술도 담그고 야간문 약을 좀 집으로 내리겠습니다. 야간문 효능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 한번 해보세요. 야간문은 예전에는 흔했는데 지금은 또 야간문이 그렇게 보기가 힘드네요. 황새가 서식하는 곳인가 본데, 황새가 많네.
아, 더워서 좀 싫어. 강가로 왔습니다. 철새들이 아주 많네요. 대공 정리하고 뿌리로만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아, 이거 다리만 한 손량은 아주 깨끗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 반, 아, 점심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상 수정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